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우이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력계가 매일매일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우이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슈퍼갑질, 강력한 이 파업으로 그동안 두 손 두 발을 다 놓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의사들의 철밥통 지키기가 도를 넘어섰다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 전공의 면허 정지라는 칼을 들었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중에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의사가 폭로한 의사, 제약사 충격실체, 리베이트 구조.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DCN 사이드에 이 한의사가 폭로한 의사, 제약사 충격적인 리베이트 구조. 자, 블라블라에 블라인지에서 이제 한의사가 작심 폭로를 한 거죠. 의사 선생님들 알값 좀 더 알아보자. 한의사 땡땡땡땡. 의사 센세들 매번 고결한 척 알값 안 받는다. 옛날 일이다. 구라를 하도 쳐서 이참에 의사 센세들 센터 한번 까보자고. 알값 리베이트 그죠. 한국 제약회사 신약 개발 안 하고 카피약, 제네릭 카피약 비싸게 팜. 미국은 오리지널의 16%, 일본은 33%, 한국은 53%. 리베이트 주고 자기 약 팔면 이득인 구조. 모든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으므로 제약사들은 절대 을. CSO. 간단하게 말해서 제약의 영업 대행 업체인. 리베이트 걸려도 얘네들만 걸릴 수 있도록 제약회사, 의사 사이에 완충 조직을 둔 거임. 의사 안 하고 안 받으면 바보인 문화 형성. 어째서인지 학생 때부터 수상하리만큼 유흥 문화를 잘 알고 있다. 심지어 군 복무 대신하는 공중 보건이 때도 알값의 규모에 따라 보건소 지서의 자리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긴 있다. 수십 명 중에 한 명 나타나는 이레큘러로 모 의사의 표현으로는 존경스러운 분이라 표현함. 전달 방식 경로. 요즘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CSO, 여러 제약회사 동시에 하기도 함. CSO와 연결. 의사는 CSO가 제공하는 수수료 율표 확인하고 수수료 높은 약으로 바꾼다. 월 말에 처방 통계를 CSO에게 넘겨 입금받는다. CSO는 병의원 지원 조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이런 직접적 리베이트에 있어 영향을 덜 받는다. 물론 리스크가 크므로 상품권, 현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함.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약회사 영업맨 모든 걸 한다. 현금 뭉치 걸리면 진짜 X되는 공중보건의 근의관 등에게 음료수 박스 안에 전달하기도 한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약 한 주먹씩 먹는다. 그게 왜 그럴 것 같나. 시골 공보의들도 몇백만 원씩 받는다.
보편적으로 식사 접대, 상품권, 호텔 접대, 심부름, 세미나 개최, 여기서도 5성급 호텔 1박 2일을 제공하곤 함. 특히 유흥 좋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어떤 형태로든 약값의 일정 금액으로 전달한다. 타 영업맨보다 밀리면 가차없이 바꿔버림으로 영혼의 똥꼬쇼까지 한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의사를 대신해 예비군까지 대신 갔다가 걸려서 영업맨 실형 살았다. 영업맨에게는 그 정도로 생계가 달린 문제. 위쪽이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의사들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매일 한 달에 한두 번 병위원에 들른다. 보통 양복 입고 다니니 구별이 쉽다. 왜 리베이트가 안 좋은 건데? 첫째, 그 약값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다. 둘째, 당연히 과잉 처방이다. 수수료율 높은 걸로 세트 처방 구성해서 진료 대충하고 약 많이 때린다. 통계상으로도 한국 의사 약 처방이 압도적으로 높다. 감기만 해도 뭔 항생제를 루틴으로 때리냐. 그래 놓고서는 약 세게 쓰는 병원을 환자들이 선호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의사 라이팅을 맨날 한다. 그럴 거면 면허는 왜 있나. 셋째, 이렇게 금전적인 유인이 있는데 약을 제대로 쓰겠나. 한의사 달고 글 쓰는 이유. 약사, 제약, 영업맨 모두 말 못한다. 당연히 가담했기 때문임. 위력이면서 사정 잘 알면서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직군이 한의사밖에 없다. 한의사는 이해관계로 의사와 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의 의사들의 지속적인 선동과 날조로 인해 순수하게 의사를 때리고 싶을 뿐이다. 당연히 댓글에 한의사나 약사로 물타게 오지게 할 거야. 의사들 댓글 달려면 맹세하고 알값 안 받는다고 좋고 달아주면 좋겠다. 아니면 제보하거나 리베이트 이슈 좀 같이 만들어 보시던가. 쫄? 씨? 어떤 의사가 이 CSO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이야? 비기권적 보는 중인데. 그러면서 한의사 형 의사 증언하면 형 주고 같은 편 해야 함. 지금 어떻게든 머리수 늘리려고 힘쓰네. 전 국민이 의사 패니까 힘듦. 또한 이렇게 건보료가 낭비되는 게 맞다. 한의사 형이 진짜 충격적인 폭로를 제대로 했네. 야, 의료계와 제약사 이렇게까지 썩었었어?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제약사들의 이 리베이트, 알값 구조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할 거임. 이거 충격폭로 의사들과 제약사들의 커넥션 제대로 터뜨렸음 등 여러 충격적인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사가 아닌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의사들을 뒤집어 엎은 거네요.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던 위력에 이제 제약사까지 큰일 나게 생겼네요. 훌륭한 글을 남겨주신 이 한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위력에가 이 정도로 썩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리베이트 받아가며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라는 등 여러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제약사들의 이 충격 리베이트 반드시 손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